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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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BGM 뭉치에 따라하는 정치책은 오늘은 44번째 방송. 2017년 9월 26일입니다. 어서오세요,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이프, 세이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9월 26일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딱 1년 전. 네. 2016년 9월 26일은요, 저에게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무슨 날일까요, 연합회님? 맞춰보세요, 연합회님. 연합회님, 마침 제가 커피 쿠폰 쏩니다. 네. 모르시죠? 네. 제가 작년, 오늘, 작년, 그러니까 딱 1년 전 오늘, 결혼 기념일은 아니고요. 결혼 기념일은 이틀 전, 생일은 어제, 하루 전. 오늘은 바로 제가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첫 교육을 들은 날, 네. 작년 9월 26일 날, 제가 바로 이, 바로 옆방에서 처음으로 R&D 지도사 과정 교육을 들은 날입니다. 첫 교육 날입니다. 네. 작년 오늘 여기서 교육을 들었는데요. 1년이 지난 오늘은 여기서 사무국장으로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죠? 정말 사람 일은 인생사 세옹지만 하고, 예, 겨우 꼴랑 1년 만에, 예, 그제, 근제 이제 1년이에요. 1년인데, 벌써 몇 개의 업체를 만나고 컨설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제가 1년 전만 해도 정부 자금이라고는 융자밖에 없는 줄 알았고, 정부 자금은 정말 정부의 연줄이 있는 사람들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요, 제가 뭐 합니까?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컨설팅하고 있는 컨설턴트가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인생 100세 시대인데 말이죠. 100세 시대인데, 1년을 투자해서 이렇게 그 평생을 걸고 할 만한 창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뜻깊은 일이고요. 그게 바로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오늘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상가 연합회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오늘 별풍선 또 3개 3천 원에 감사합니다. 별풍선 2개 이제 하나? 네, 별풍선 하나.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년 후에는 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0년 후에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심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뭘 할지 모르겠네요. 그죠? 10년 뒤에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 기업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고요. 네, 기업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고, 기업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국가의 운영 자금인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하지 않는 일은 없을 거고, 다만 이제 지원하는 제도가 좀 변할 수도 있고,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주로 선택하는 기업들의 조건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계속 트렌드에 맞춰서 변해갈 것이고 따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뒤에도 방송을 하고 있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죠? 하지만 이 기업 아는 지도사로서 컨설팅은 계속 하고 있을 것 같고요. 1년 전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선택한 이 선택이 제 평생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지금도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방송을 듣는 분들도 정신미 카페 다음에서 정신미 카페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기업 R&D 지도사라는 교육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바로 저희 서울, 제가 이제 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지회원들하고 간단하게 모임을 했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교육을 듣고 나서 업체를 만나서 어떤 일을 겪었다는 등, 교육을 듣고 이제 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위원도 계시고, 저희 10월 10일이구나. 10월 10일 날 시험 보거든요. 예.
시험도 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 계시고, 좀 더 나은 꿈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셔서 굉장히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저희 협회장님이 어제가 제 생일이었다면서 치킨을 쏘셨어요. 치킨을. 와, 대박입니다. 치킨을 쏘셨어요. 6마리나.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들, 서울지혜원들이 맛있게 치킨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오프닝이 벌써 6분이나 했네요. 일단은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떡볶이를, 그러게 말이에요. 조수떡볶이를 안양으로 배달을 시켰어요. 안양에서 배달을 시키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처 배달 못 시켰네요. 사실 저희 옆에 건물에 조수떡볶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연합회님의 떡볶이를 먹고 싶어서, 네. 이동훈 떡볶이는 안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짜잔! 오늘의 포토뉴스. 첫 번째 포토뉴스. 짜잔! 그, BJ 쭈님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저 다른 BJ님의 방송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4차 산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그리고, 최근 나오는 정부 과제들 보면, 4차 산업 아이템에 대한 지원제도가 꽤 많이 있지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4차 산업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 되게 재미난 뉴스를 찾았어요. 이건,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건 뭐냐면요. 무슨 옷가게 같죠? 여기가요, 무인 매장입니다. 무인 매장. 무인 매장인데, 옷가게 같은 건데, 무인 매장인데, 지금 저기, 저, 왼쪽에 보면 어떤 남자분이 그 입구 위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자기가 입은 옷이 얼마인지 카운트가 자동으로 돼가지고 계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옷가게 가면 점원이 얼마인데 그 옷을 포장을 해주는데, 여기는 자기가 골라서 입어보고 입고 나갈 때 입은 옷의 태그를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카운터에서 돈을 빼나가는 무인 매장이고요. 이게 약간 하이패스 같이 지나가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중국에서는 신유통이라고 해서 되게 다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이패스처럼 결제되는 무인 매장. 네. 그래서 중국에서 요즘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무인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무인 편의점인데, 무인 편의점 사진이 아니고 무인 의류 매장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중국은 최근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결합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신유통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무인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무인 편의점은 24시간 편의점이겠죠? 인공지능과 인터넷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을 목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인 매장, 무인 편의점. 최근 우리나라에도 그 점원이 없는 햄버거 매장, 그러니까 주문을 받지 않는, 예, 그러니까 요리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점원이 없는 동네 음식점, 그리고 저희 집 앞에는 카페인데 주문을 받는 게, 주문을 받는 사람이 없고, 그냥 입구에서 자판기처럼 주문하면 안에서 커피만 받아서 먹으면 되는, 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걸 도입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기업이죠, 기업. 기업은 사람이 인건비를 줄이면 줄일수록 수익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은 경비를 줄여서 사람을 줄이, 그러니까 사람을 덜 쓰고 경비를 줄여서 급여를, 예, 줄여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합회님이 직원 쓰는 거 대신 로봇을 써서 수익이 두 배가 된다 그러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제가 직원의 입장이라면 사람이 많은데 굳이 무인 매장을 쓸까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조금 적게 돈을 적게 드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기업이죠. 네. 그래서 중국은, 예, 무인 매장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무인, 예, 무인 매장이 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예. 아, 근데 사실 중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중국이 굉장히 플랫폼 비즈니스를 빨리 하고 있어요. 다음 뉴스도 비슷한 뉴스인데, 다음 뉴스도 4차 산업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중국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입니다. 드론 택배 서비스인데요. 중국은 되게 땅덩어리가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가 우리나라 참 빨리빨리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제 대도시가 아니라 약간 이산 도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드론을 위한 택배 서비스가 그린라이트, 녹색불, 이제 관심이 많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것은 중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드론, 예. 그러니까 택배를 위한 택배용 무인 드론입니다. 드론, 무인 드론. 네. 징동이라는 회사고요. 징동, GD.com이잖아요. 징동, 징동이라는 회사의 드론 물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난 8월 29일 날 산시성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날 징동과 산시성 정부는 무인 물류 서비스에 대한 공식 협약식을 진행한 한편 무인 물류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협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산시성 전역에서 징동의 무인 택배 비행에 허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비행 허가가. 무인 드론이라고 해도 일종의 비행체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산시성이라고 하는 이산 도시에서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죠. 기술, 이런, 기술이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점차적으로 중국의 택배가 될 거고요. 점점 이제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도 요즘 IT 쪽을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을 따라갔다고 하면 요즘은 중국이 우리보다 더 빨리, 빨리 나가고 있어서 중국 기술을 따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행기급이잖아요. 그죠? 이게 목표한 지점에 정확하게 택배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날 이 발표한 날에 실제 물류 서비스, 실제 택배 서비스를 이 무인 그 드론을 이용해 택배를 해봤는데 성공적으로 실시가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딱 주문하면 이 드론에다가 실컷 쫙 갖다 주는 거죠. 그죠? 미국에서는 그 무인 자동차를 이용한 이용한 피자 배달 서비스를 저 얼마 전에 시험했던 뉴스를 봤는데 중국은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점차적으로 이제 택배 배달하는 기사들도 먹고 살 길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는 무인 편의점, 무인 매장, 이제 택배도 무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사람이 하던 일들 점점 로봇이나 IT가 대신하게 되면서 이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이게 기술이 발달했다고만 볼 것인지 앞으로 우리 뭐에 먹고 살 것인지를 고민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뉴스를 두 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택배도 로봇이 받아서 다 포장을 뜯어서 물건을 확인하고 주인님한테,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문자로 보내겠죠. 네, 다음 뉴스는요. 예, 이제는 우리나라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부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직장인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확대하려고 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이제 사람들의 직장 생활을 하기 편하게 위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이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IB 기업은행에서 지원을 이제 소요금액의 90%를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뭘까요? 저희 그 코트라에 있는 이런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되어 있는 회사는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이런 단지형 그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건물 안에 공동 어린이집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공동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기업은행에서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이 기업에도 이 건물에도 많이 입주하기 좋아지겠네요. 그죠? 이 건물주 쪽에서 관심이 있으면 이런 거 할 텐데 말이죠. 임대 사업하나 바빠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이하고 같이 출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연합회님, 저희 사무실 있는 건물로 이사와 떡볶이 파세요. 아이랑 같이 출근하고 아이랑 같이 퇴근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럼 아무래도 아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단 여성들이 좀 줄겠죠. 그죠? 네. 다음 뉴스는요. 좋은 뉴스 소개했고요. 다음 뉴스는요.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를 하는데 그 기간 산업에 교류하는 기간 산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를 기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러시아는 중국 다음에 큰 시장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네, 우리 시리가 또 반하네요. 최근에 기업들이 중국 다음에 동남아 다음으로 러시아를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상담하는 기업들 중에는 러시아로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기업들 꽤 많이 있어요. 네. 어서오세요, 3848님.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일이냐면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이 발표를 하셨네요. 러시아는 포스트 차이나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인 만큼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의 다리가 될 수, 가스, 철도, 전력 등 기간 산업에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소기업계가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플레이어로서 활약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를 어디서 얘기했을까요? 지난 23일,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로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어렵다. 한국 중소기업 대표단과의 엄기영, 이르크루츠 주재 한국 총영사 등 2017년 KBG 글로벌 포럼에서 발표했네요. 그분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 별로 안 좋아해서. 하여튼 한국, 러시아에 참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다음은요. 충청권 중소기업의 키르기스스탄, 네, 여기 러시아 근처잖아요,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 상품 박람회를 펼친다고 합니다. 한국 우수 상품 박람회를 키르기스스탄에서 하는데요, 오는 11월 9일날부터 5일간, 네. 최근 이제 사드 배치를 따라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심화되면서 중국을 피해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려는 그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 우수 상품 홍보관이 키르기스스탄에 그,서 진행되는 비시케트 2017이라는 전시회에 출품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회는 올해 25번째 전시회라고 하네요. 네. 이 전시회에 한국의 우수 상품 박람회가 그 코너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이번엔 경상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기취업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 연간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북도는 중소기업 진턴 사원제 사업으로 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고용지원금 1인당 200만 원, 인턴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으로 연간 300만 원을 각각 주기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근속장려금을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으로 취업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지원금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죠? 1년만 딱 쓰고 따르는 거 아닐까, 혹시? 하여튼, 이제 직원들 채용하라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네요. 그죠?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안양에서는 안 하네요. 그죠? 경상북도 얘기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효성 아시죠? 효성. 효성은 물과 관련된 산업에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돕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놓고 내용은 또 경상북도 얘기네. 죄송합니다. 제목만 복사하고 내용을 복사 안 했네요. 다음 뉴스 바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소식은 코테라 소식입니다. 예. 코테라는요,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는 세미나 룸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날려 먹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치킨을 먹어서 날개를 먹었네요. 날개 먹을 때 날려 먹는 게 맞죠? 그죠? 저희 협회에는 세미나 룸이 두 개가 있어요. 세미나실,
세미나 2실이 있고요. 세미나 1실은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고요. 2실은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곳인데 8인실입니다. 그래서 네. 1인당 그 5,500원에서 6,500원 정도를 내시면 컴퓨터와 화이트보드 빔 프로젝트, 컴퓨터와 화이트보드 TV를 사용할 수 있고 프리젠테이션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무선 인터넷 제공되고 있고요. 주차권도 제공되고 있고요.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저도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짜잔. 네. 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사업인데요. 저 협회가 2017년도 중소기업 홍보, 언론 홍보 및 에센스 마케팅 역량 무상 진단 코칭 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업이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기 저희 멘티 기업에 투자를 유치를 이제 하려고 여러 가지 투자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한테 기업 소개서를 보내주면 그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네이버를 검색해요. 네이버를 검색해서 그 회사나 그 회사 대표님에 관한 기사가 나온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근데 기사가 없으면 아, 이 회사 뭐야? 별로 언론에 홍보도 안 하고 마케팅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를 많이 봐서요. 제가 최근에 저희 멘티 기업들한테 이런 걸 좀 해보시라고 언론 홍보나 SNS 마케팅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점수 체크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무상 진단 코칭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수토뽑기 안양 매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 및 업종의 구분과 관계없이 구분하지 않고 80개 사 내외를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다음 코너는요. 네.